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2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30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병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수왕절이자 초겨울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 여기는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절지나 태지 이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의 세력이 굉장히 약할 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병화와 무토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은 북방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인 병화와 그다음에 월령인 수하고 두 세력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일간은 약하고 수는 왕한 격국이 되죠. 자, 이것을 사주의 격으로 한번 보게 되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본기는 임수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 그래서 병화와 월진 해수만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7살인 임수를 받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은 7살 격이 되죠. 내지는 이거를 편관격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용어를 쓸때 편관격이라는 용어보다는 칠살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좀 편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순한 느낌이 드는데 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뭐 합법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칠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 윤리, 도덕 이런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하는 어떤 안 좋은 세력들 이런 것들을 칠살로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 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임진시가 된다고 하면 임진시가 된다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시간으로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한적인 칠살 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충신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살충신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은 무겁고 일간은 가볍다란 얘기죠. 그죠? 살은 여기서 보면 일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일간 있죠? 그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관도 있고 편관인 칠살도 있게 되는데 요 국세 같은 경우는 일간은 작고 이 칠살 편관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왕하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왕한 칠살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 요것이 살충신경한 말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도적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이 이 칠살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 있게 되면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칠살은 반드시 중화가 필요하다. 이 칠살이 사주에 있는데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거를 내 집안에 놓고 그냥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굶주린 호랑이라든가 굶주린 늑대라든가 굶주린 호랑이 같은 것을 집에다 놓고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내가 질병을 앓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언제 도적을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위해하고 내 재물을 강탈해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돼야 된다. 이러한 개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칠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살모사라든가 뭐 칠점사라든가 뭐 이렇게 엄청난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습니다. 그 맹독을
을 우리가 그냥 인체의 뱀한테 물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초 내지는 수분 안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맹독을에 대한 해독제를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드냐면 그 독을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그 독을 어떻게 살짝 치환해 주게 되면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맹독을 그대로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게 칠살의 작용이 되는 거지만은 그거를 중화를 시켜서 해독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칠살을 내가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칠살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인상생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식신제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제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칠살이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서로 상생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일간이 있는데 칠살이 굉장히 왕해요. 자, 이걸 일간을 치환을 해볼까요? 아까 병화 일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병화가 있겠어요. 병화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임수칠살이 굉장히 왕한 거죠. 임수칠살이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이 약해서 이 왕칠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라는 게 있으면은 수생목, 목생화해서 요거를 통관시켜주죠. 얘가 얘를 바로 이렇게 직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서로 구애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하게 되면은 절처봉생이라고 그랬어요. 절처봉생.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처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절지, 사지, 굉장히 일간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생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적진에 깊숙이 침투한 우리 뭐 군인들 중에 그런 거 있죠. 특작부대라든 그런 사람들은 뭐 여러 뭐 수백 명씩 가는 게 아니라 뭐 많아야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특수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거긴 다 적지에 해당이 된 거죠. 그게 절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해서 일간이 차치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봉생, 생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절처봉생이에요. 자,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절처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인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간을 구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인상생은 이러한 개념이고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식신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식신을 쓰는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병화가 생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뭐 무기토가 되겠죠. 무토나 기토가 될 거예요. 무기토, 그죠? 무토나 기토가 있게 되면 요 무토나 기토가 이 수를 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수 같은 경우는 기토로서 파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상으로는 요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상관제살은 용어는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상관이 아니라 식신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토가 있으면은 뭐 사주의 격국 자체는 상관제살이 될 수가 있고요. 내지는 기토가 없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건 식신제살이 되는데 뭐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임수는 무토가 있어야 제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 알아두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살인상생과 식신제살이 됐건 상관제살이 됐건 제사라는 경우에 차이에 있는 거예요. 자,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하를 시켜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장수라든가 뭐 조그만 부대가 되면 뭐 분대장이라든가 소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대장이 지휘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서 이 부하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들아 돌격 앞으로 해서 저 칠살을 무찌르자 그러면 이 쫄병들이 이 소대장, 중대장, 뭐 대대장을 따라가겠는데
이 소대장이 너무 약해서 부대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중에 칠살의 왕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제살 되는 게 아니라 극설교집이 되는 겁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살도 중화를 못 시키는 것이고요. 내 아래 부하 직원인 토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기태가와 그 다음에 살충신경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제살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볼때 이와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무술년이죠. 지금 이 무술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토로서 얘를 제살할 수가 있겠죠. 기토가 아니니까 상관 제살은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만 하지 제살은 공력이 크진 않아요. 근데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건 식신 제살이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병인일이죠. 병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해가 합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장생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인해가 합하면 이것도 칠살이긴 한데 앞에서 목으로 되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살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계수가 투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하면 칠살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더니 일지에 인목이 있고 인해가 합하니까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식신으로 제사를 할수 있는데 이 계수가 있게 되면 요 계수하고 용신으로 써야 될이 무토가 서로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게합 해서 화로 바뀌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반된다 그래요. 기반.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음간이 와서 용신을 양간인 용신을 묶어버리는 것이 기반입니다. 반면에 합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간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양간이 와서 음간 용신을 합했을 때는 합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인이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이었다. 신이고 물론 계수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 물론 이게 무술년에 해가 되게 되면 여기 무조건 계수가 올 수밖에 없지만 이게 그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계수가 아니고 뭐 다른 거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식신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겠죠? 이게 굉장히 좀 사주 볼때 굉장히 난해해요. 이것이 살인상생으로 볼 것이냐, 식신제살로 볼 것이냐, 상관제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극설교집이 되느냐, 이거를 보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병화가 해열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제살을 할수 있냐, 아니면 제살할 수 없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돼서 제살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수가 있어서,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으로서 그냥 통관 살인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살인상생, 식신제살, 상관제살, 그리고 극설교집의 개념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설명했던 것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격이죠. 월간에 보면 정관인 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출된 것이 우선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죠. 뭐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투출된 게 우선이다. 정관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월지를 중시해서 놓고 봐야 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정관과 편관칠살이 같이 있으면 편관을 중시해서 놓고 봐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또 식신과 상관이 있으면 상관을 중시해서 놓고 보는 것이고요.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으면 편인을 중시해서 봐야 돼요. 재성도 마찬가지죠. 정재와 편재가 같이 있게 되면 성향은 편재적인 성격이 더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원령이 7살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렇게 정관이 수출됐다 해서 정관격으로 잡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술년 개월 병인일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해중에 있는 봉기가 투출하는 것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임진시가 되면 칠살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갑오시가 되면 이제 저 임수격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개수가 투출하는 것, 해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 어느 오행이 됐건 어느 식간이 됐건 별로 좋지 않다. 왜냐? 기운을 하강시키고 나를 춥게 만들죠. 자, 병화 입장에서 계수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바른 법, 바른 남편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그죠? 한습하고 추운 것이 사주국세에 병이 되는 것인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관 개수라 하더라도 병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수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임목이기 때문에 약할 때 태어났지만 다행히 인에 장생된 인에 통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령인 해수를 임목이 끌어당겨서 목으로 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목이 왕해지니까 인성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더 왕해지겠죠. 이 무술토의 역할은 좀 생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이것이 길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기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가 보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자, 생시가 무자시가 되면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수왕절에 자수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겨울이라 하더라도 날씨가 한습하죠.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더 한습하게, 한습이라고 하는 것, 차갑고 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아무리 임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습해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자축월에 반드시 관건이 되는 것은 화가 관건이 되는 것인데 인중 병화가 있어서 이 사주는 조우도 하고 병화를 방조 내지는 생조를 할수 있는 여건이 이 임목에 있는 겁니다. 물론 술중에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으나 술중 정화는 그 공력이 매우 약하지요. 근데 자수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중 갑목이 자수의 수기를 설기해서 화를 생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인목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썩을 수도 있고 인목이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병화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결국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 다시 수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 병화일간 가장 싫어하는 것, 회기무광이라고 했어요. 병화는 회기무광됨을 가장 꺼립니다. 이것도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병화일간 나오면은 이거 병화일간 회기무광되는 것을 꺼린다라고 하는 개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이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개수가 있게 되면 뭐냐면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정관이라 좋은 게 아니라 병화가 개수를 보면 나타나는 이제 물상적인 현상은 무지개로는 볼 수가 있어요. 병화가 개수가 병화를 보면 무지개가 돼요. 이거 집에서 이거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비 많이 오고 나서 날 개면 무지개 생기죠. 그것이 공중에 있는 물방울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면서 무지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개수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뭐 생겨서 뭐 좋을지는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개수가 끼게 되면 운무라고 하죠. 운무. 옅은 구름이라든가 안개가 껴서 병화를 빛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건 차라리 보강을 하려고 하면 임수가 있는 것이 좋지, 계수 가지고 보강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 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뭐 병화일간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갓난 애기들, 어린 애기들 눈 가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짜증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병화는 이 무토나 계수가 있어서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하고 기반이 돼서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무토는 그래도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니언이어 저무는 아니면 이제 막 떠오르려고 살짝 빛이 밝아지는 그런 석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먹구름이 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 무토는 제해야 합니다. 제해야 되는데 인중에 있는 갑목 가지고 제하기는 좀 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무자시가 되는 거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기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축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이거 뭐 병화 입장에서 보면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용도가 크게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이 갑목이 이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똑같이 병화의 빛을 가리는 거는 똑같아요. 회기무광되는 건 똑같은데 물론 무토같이 큰 먹구름이 끼는 것이나 기토같이 작은 구름이 하얀 뭉게구름이 피는 것이나 뭐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약한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설기시켜버리죠. 이것도 좋지 못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축시도 뭐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갑옷이라 한번 볼까요? 임진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갑옷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인해가 합해서 목이 왕한데 이렇게 갑목이 투출하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가 있게 되면 인호도 뭐 합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겠죠. 근데 요것이 아마 먼저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력은 또좀 떨어질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인호술 화국이 될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 두 개가 합하면 인호술 화국을 짓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병화가 원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서 약한데 일지에서 임목 장생의 뿌리를 두고 시지에 오하는 병화한테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이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약한데 장생과 양인의 병화가 양쪽으로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갑목이 다시 생조해 주면 이거는 약한 병화가 오히려 왕해진다. 아, 이건 왕해진다 표현이 아니고 강해진다고 해야죠. 자, 왕한 것과 강한 것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왕한 것은 원령을 듣겠을 때 왕하다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원령을 듣하지 않았어요. 절지이기 때문에 일관과 원령만 놓고 주면 일간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타 간지에서 장생, 양인, 인성 이렇게 이런 거를 얻게 되면 일간이 왕의 또 세력이 커지죠. 이런 것은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구분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왕하다 강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명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강하다고 표현하면 원령은 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왕하다 그러면 원령을 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병화일간이 오히려 왕해져요. 아, 강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원령인 해중의 임수가 오히려 약해져요. 인해가 합하면은 목이 마치 봄의 목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거기다 갑목까지 투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령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굉장히 약해지죠. 그러면 일간은 왕해지고 임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해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해중의 임수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무술토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생시에 따라서
어떤 신이 용신이 되면 반대로 다른 신은 귀신 내진 해신 내진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도 요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이 있고 칠살이 있기 때문에 양인 가살로도 볼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칠살을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화살하는 방법, 살인상생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제살하는 거, 식신제살, 상관제살을 말씀드렸고, 그세 번째가 이 양인가살이에요. 칠살이 있고 양인이 있으면 같이 칠살과 양인이 중화가 됩니다. 이걸 양인가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병화 해월에 태어났을 때 병인일 주가 됐을 때 간법은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다음에 월지가 칠살이고 칠살격이 되면 그 칠살을 어떻게 중화해야 하느냐? 오늘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화살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살하는 방법, 양인이 있어서 가살하는 방법. 양인 가살은 양인 합살이라고도 해요. 이제 용어의 차이인 것인데 이런 것들 좀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이러한 사주 났을 때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좀 숙지해 놓으시면 사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가 엄청나게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기관지 약하신 분들 건강 주의 조심하시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